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제20대 대선 이제 2주가량 남았습니다. 후보자들이 전국 곳곳을 돌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천 방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네, 이번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부천을 찾아 퇴근길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하루 공식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부천 남부역 광장을 찾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당선이 된다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빨리 코로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도 않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후보는 폭등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부천 등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사실상 서민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없게 된 현재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서울은 평균 12억입니다. 아마 부천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 부동산 폭등 때문에 44% 집 없는 서민들, 이제는 내 집 마련 꿈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20, 30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질 좋은 공공자가주택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 일찍부터 빚에 내몰린 20대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보증금 없는 주택을 제공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년 유권자 맞춤 정책도 내놨습니다. 공공주택 공급해서 직장도 다니기 전에 빚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주거 안심주택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심 후보는 투명함과 청렴성을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적임자는 오직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예,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소식도 일정에 맞춰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운산업단지는 물론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계양테크노밸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양구 병방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계양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대상지입니다. 인근에는 서운산업단지와 앞으로 들어설 계양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계양산업단지는 2014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2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병방동 일원의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기업 입진환 해소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양산단은 산업시설용지 14만 700여 제곱미터와 공공시설용지 96,200여 제곱미터, 지원시설용지 6,300여 제곱미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공공시설용지에는 녹지와 도로는 물론 공원과 주차장, 폐수처리시설 등이 함께 들어섭니다. 입주업종은 기계와 장비를 비롯해 금속가공제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 등 제조업입니다. 계양구는 서운산단에 입주하지 못한 업체와 신산업 융복합기업을 이곳 계양산단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계양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제조업, 지식산업과 연구창업공간이 유기적으로 고동하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6월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산단이 들어서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것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입니다. 두 기관은 지난달에 인천시의 산업단지 계획안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승인할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
김포FC가 프로리그 데뷔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올해 처음 K리그 2부에서 뛰는 막내 구단이지만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개막전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기여한 김종석 선수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K리그 2 1라운드 MVP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포FC의 김종석 선수를 만나서 올해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종석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FC 공격수를 맡고 있는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광주FC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면서 값진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돌아보면 소감 어떠세요? 우선은 제가 뭐 프로에 데뷔한 지 한 7년 차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프로 데뷔골을 터뜨린 거에 대해서는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첫 경기부터 이렇게 원정이고 또 강팀을 만나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뭐 저희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리그 2 1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MVP로 선정됐다는 소식 듣고 기분 어떠셨나요? 제가 프로 와서 뭐 라운드 MVP는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기쁜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뭐 개막전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첫 경기라 조금 많이 준비했던 걸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고 뭐 다음 라운드에서는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오히려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김포FC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프로리그에서 뛰게 된 건데요. 데뷔전부터 승리를 하게 되면서 팀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속 선수로서도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시즌 어떤 각오 다지고 계세요? 우선 뭐 저희가 첫 경기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뭐 비록 이제 한 경기 했지만 조금 만만하지 않은 팀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고요. 또 저희 팀이 뭐 도전자인 거는 뭐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선수로서는 조금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 상대하기 뭐 껄끄러운 팀, 뭐 쉽지 않게 지는 팀 이런 팀보다는 좀 저희가 경기를 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는 팀이라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네, 또 다음 달에는 첫 번째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응원 보내주고 있는 지역 팬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남 쪽에서 되게 오래 훈련을 뭐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먼 원정에서 경기를 해도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거를 뭐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팬분들이 없으면 뭐 저희가 없다는 것도 선수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고 뭐 인사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뭐 홈 경기에 많은 분들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경기력으로 좀 보답하고 싶어요. 네, 다음 경기에서도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FC 김종석 선수였습니다. 예, 최근 인천 지역에서 지역 마을 금융 설립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손민호 인천시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22일 지역 마을 금융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인천은 거대 도시 서울에 밀집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역외 유출이 심각한 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 역외 유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후기 산업사회연구소장이신 양준호 교수의 지역 순환경제 정책 발굴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시중은행, 즉 예금은행 지역별 역외 유출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에 예금하고 적금을 하는 것이 지역 재투자되는 그 비율이 성격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도 우리 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신협이나 마을 금고 등은 이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그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켜야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 순환형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현장에서 지역 공공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역 공공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 응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가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불평등이 좀 차이가 나는 수준이지만 신용 불평등은 100대 0의 상황이 되거든요. 아예 기회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시의회에서도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대출도 해주고 2차 보전도 해주고 이자 보전도 해주는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2차 보전 지원도 받지 못하죠. 공공 재정을 투입해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금융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지역금융의 결합 방식, 사실 지역금융도 영업 방식에 있어서는 시중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용도나 담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것을 관계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은행의 설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2차 은행으로서 이 공공은행이 작용할 때 지역금융이 인내 자본으로서 기여하게 할수 있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네, 끝으로 마을 금융 활성화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이번 세미나는 공공과 시민, 지역금융이 함께 잘 사는 마을을 어떻게 구현해 볼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돈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도는 순환형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신협이나 마을금고, 단위 동 이런 지역금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고요. 지자체는 공공은행 설립 등을 통해서 지역금융이 인내 자본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향후 공공은행 설립이나 역할 또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등등 해서 추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손민호 의원이었습니다. 24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3,863명입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으로 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 치료자 수는 48,915명입니다. 또 인천 지역의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40.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7.5%입니다. 24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1,320명인데요. 경기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으로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부천의 신규 확진자는 2,915명, 김포의 확진자는 2,111명입니다. 경기 지역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42.7%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가 특정 업체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김포시가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포시는 23일 반박 자료를 통해 평가위원들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됐으며 최종 평가위원들 역시 제안 업체들의 추첨에 의해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가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할 만한 절차나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지역 당원협의회에서도 김포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업체의 자격 여부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개항이 한 도로변에서 정차 중이던 통근용 버스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지난 23일 오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변에서 통근용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불로 엔진 룸등 차량 뒷부분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룸 내부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